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16일 금요일인데요. 마감시향 그리고 셀트리온 삼형제와 바이오즈는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20일의 저항을 갭으로 뛰어넘고 상당히 강세로 가다가 마지막에 조금 밀리는 모습인데 그래도 20일 돌파했다는데 상당히 의의가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코스피 플러스 0.21% 상승, 코스닥은 1.29% 상승, 강한 상승세에 마감했고, 자, 그래 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코스닥이 기관의 고민 쌍끌이도 들어왔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고, 자, 외국인이 오늘 거래소에서 좀 들어와주면 좋은데 소폭 매도입니다. 200억 정도는 뭐 매도 넣은 것도 아니죠, 그죠? 그래서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월요일이라도 좀 나와줘야 강하게 반등 나올 수 있다.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 오늘은 선물을 기관 외국인이 같이 동시에 사줬기 때문에 지수 밑으로 빠지기보다는 컨트롤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른 거 보기 전에 일단 해외 선물 한번 잠깐 보죠. 자, 다우존스 선물 0.21% 하락 중이고, 나스닥 선물이 좀 많이 빠지고 있네요. 0.77% 하락. 자, 미국 장 시작하기 전까지 낙폭 좀 축소하고, 좀 땡겨야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프로그램 매매 보니까 갑자기 막판에 확 들어 올렸네요. 그죠? 400억 규모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도, 자, 275억 규모 확 땡겼어요. 자, 좋아 보여요. 자, 그래서 오늘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좀 반등할 때 최고 바닥에서 반등할 때 올라왔던 IT 전기전자를 패주면서 나머지 이제 주도주군으로 살짝 돌아서려는 모습이 보이는데, 닥터K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주도주가 조선주 그리고 통신주 군으로 볼 수 있다. 강하게는 보이지 않으나 조선과 통신이 그나마 괜찮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셀트리온 비롯한 바이오주들이 반등 나오고 있는데, 닥터K도 어저께 셀트리온 21만 천원의 매수 시그널 드려서 오늘까지도 홀딩 중입니다. 조금 챙겨 먹고 다시 들어가고, 자, 추가로 수익 노리기 위해서 첫 번째 목표치인 22만 7천권까지 왔어요. 그죠? 다 끊고 다시 추가 매수 들어간 분도 계시고,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부재를 셀트리온으로 메워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큰 펀드 자금이라든지 이런 운용하는 곳에서 바이오 비중이 어느 정도 정해지가 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없다면 셀트리온이 좀 더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도 하고, 자, 분봉 매매상 포인트 나왔기 때문에 들어갔어요. 자, 여기 21만원에서 또 조금 더 추가시키고, 그래서 지금까지 끌고 가고 있다. 자, 밀릴 자리에서 밀렸는데 시장이 턴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의외로 여기를 강하게 뚫어버린다면 추가 수익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홀딩하고 있는 겁니다. 승부를 그런 거예요. 자, 그것이 된다면 24만원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21만 1000원, 21만 한 3000원에서 24만원까지 가버리면, 야, 얼마입니까? 2만 한 7000원 정도 수익 나는 거 아닙니까? 10% 이상, 10한 2-3% 이상 수익이 나는 상황이다. 자,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쌈바가 20% 가까이 수익 났죠. 자, 그 이후로 또 큰 수익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포트폴리오 잠깐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자, 셀트리온 계속 홀딩 중이라고 말씀드렸고, 현대중공업도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여기 전고점 넘어갈 것 같아요. 그죠? 여기가 깨지면 조금 챙기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추가는 추가 수익을 더 한번 노려보겠다. 위쪽으로 외국계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도 여기 바닥에서 다시 재매수해서 들고 가는 인원들 있고,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버리면 위로 또 넘어갈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전고점이 19,000원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 판단 들고, 외국계 매수세도 잡히고 있어요. 양호입니다. 홀딩입니다. KT 여기 3만 400원대 전고점까지 들고 갈 겁니다. 홀딩입니다. 양호. 외국계도 들어왔어요. 자, 오늘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죠? 야, 현대미포는 날랐어요. 그죠? 대우조선 해양도 계속 좋고, 자,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 아직 멀었고요. 별로라 했죠. 멀었습니다. GS건설. 삼성물산도 멀었고요. U+ 멀었고요. SK텔레콤이 대본에 한 번에 저항대를 뛰어넘는 장대 양봉에 거래도 좀 섰어요. 굿입니다. SK텔레콤 일로 와. 엘지전자는 그냥 관심권에 일단 둡니다. 그리고 철강주는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없을 겁니다. 별로예요. 자, 고려아연도 단타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돌파하면 단타할 수 있다 했고 단타 수익 충분히 나왔죠. 없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방송에 다 있어요. 자, SK이노베이션 석유화학 종목들 유가 급락에 의해서 밑으로 쳐졌는데 갖고 계신다는 분도 계신데 손절 라인 나오면 던지셔야 돼요. 분명히 여기까지 지금 손절해라 그랬습니다. 반등 나오면 반등 시 매도 사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IL도 마찬가지로 그죠? 죄송합니다. 석유화학주가 별로예요. 자, 은행주는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별로입니다. 은행주 관심 가질 필요 없고 증권주도 별로예요. 증권주도 관심 가지실 필요 없고 한국금융지주는 살짝 또아리를 틀려고 하는데 일단 패스입니다. 삼성화재 자 박스권 상단에서 계속 놀고 있고요. 삼성생명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안 좋습니다. 네이버 별로예요. 카카오는 바닥권 탈피 시도는 나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접근할 만한 상황 아니고 NC소프트 고점 돌파 이후에 위에 있습니다. 눌려주면 관심 가질 거고요. 넷마블 관심은 있는데 아직까지 매매할 만한 타이밍 아닙니다. NC소프트로 게임 중 접근할 거예요. LG생활건강 아직 멀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멀었고요. 신세계 전일 강하게 반등했는데 제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호텔신라 마찬가지예요. 이마트 하락 추세 못 면했습니다. 못 돌파했어요. KTNG 마찬가지고 하나투어 여행주 슬 돌아서네 그랬습니다. 돌아섰어요. 일단 눌려주고 재반등 나올 때 한번 관심 있게는 보겠으나 뭐 크게 관심 없어요. 여행주 중국 곳곳에서 이제 뭐 여행 좀 들어올 수 있겠다 이런 소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아직까지 좀 별로입니다. 자, 모두투어도 돌파했습니다. 관심권엔 둬야 돼요. 농심, 야 바닥을 이제 뚫으려고 시도가 나오고 있네요. 오뚜기 마찬가지고 음식료 개통 내수 개통으로 반등세 오늘 같이 들어왔네 그죠? 자, 엔터테인먼트 종목들 이중바닥 그리고 다시 재반등 나오고 있으나 야 SM이 날랐네 그죠?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제 하락 추세 돌파했고 눌려주고 다시 갈 때는 관심 있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우리 지우 대표 선수가 이것도 많이 매매했겠네 전일도 그죠? 채팅에도 올려 놓은 적 있죠. 자, 엔터테인먼트 주가 케이팝의 열풍을 힘입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컨텐츠라든지 음반 수입이라든지 공연 수입이 좋다고 그럽니다. 확광 받고 있는 업종 중에는 맞아요. 엔터주. 그리고 넷플릭스와 같은 이런 온라인 기반의 회사들이 점점 이제 무선으로 동영상 보는 기반이 구축될 거기 때문에 그게 제공하는 음원이라든지 컨텐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회사 그리고 CJENM 같은 회사들 그리고 음원 제공하는 음반 회사들 괜찮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CJENM은 완전 추세 꺾였으니까 관심권에서 제외하십시오. 셀트리온 삼행제 체크하죠. 자 생각대로님 어서 오시고 셀트리온 자 급반등 나오고 있고 20일에서 멈춰야 될 자리에서 멈추고는 있는데 자 내일이라도 한번더 뚫어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거 맞추면 진짜 끝내주는 건데 그죠? 맞을지 틀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추가 수익 나고 저는 끝내준다 소리 한번 듣지 않겠습니까?
다 피해내고 햇빛 들어가가지고 스트레이트로 한7% 정도 수익 나고 있고, 한번더 뛰어넘어서, 야, 간다면, 생각만 해도, 아, 기분 좋아요. 참, 어서 오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넘었습니다.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거죠. 그쵸? 이렇게 한번 기대해 볼게요. 왜냐면,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제약이 지금 날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모 회사에 가까운 셀트리온, 호재면 호재지 나쁘지 않거든요. 바이오가 쌈바에 우리를 딛고, 지금 다시 아, 반등 시도 나오고 있어요. 셀트리온 제약 지금 급등했습니다. 양호. 양호입니다. 자, 20일. 아, 20일 강하게 돌파했고, 큰 글에 섰고요. 자, 여기 7만원권까지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돌파 60일선 7만원권을 돌파하고 나면 7만 5천까지 갈수 있거든요. 얼마나 잘 돌파하는지 여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자, 지지부진해요. 여기가 깨지면 안 돼요. 반등 나와도 여기 89,000원대, 여기 위에 계속,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저항 때 포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라젠도 마찬가지로 저항권에서 쉽게 못 넘어가고 있죠. 이제 셀트리온 삼행지에 관심 가져야 돼요. 벌써 이틀 전에 관심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플러스 중입니다. 그리고 바이오메드도 마찬가지로 20일 잘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셔야 되고, 한미약품은 44만원, 45만원대 여기 잘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셔야 돼요. 밑으로는 쳐져도 20일, 인근인 41만 6천원 잘 지키는지 여부 체크하셔라. 유한양행, 여기서 안 쳐진다 그랬어요. 지지받는 권역이다. 근데 하고 싶진 않습니다. 네이처셀, 자, 여기 밑으로 쳐지면 안 돼요. 별로 하라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가벼운 종목이고, 그 다음에, 주가 조작 혐의가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고 싶지 않아요. 뭐 빼든지 하겠습니다, 솔직히. 근데 물려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일단 체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메디퍼스트 오늘 강하게 반등세 나오고 20일 돌파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밑으로 안 처지고 강하게 9만원대까지 가야만 바닥 탈피 신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젠액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돌파하게 되면 83,000원권까지는 갈수 있으나 처져버리면 72,000원대 밑으로 처져버리면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메디톡스가 반등 강하게 하고 난 이후에, 일단 전고점 라인 60일권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시황하고 셀트리온 삼행지와 바이오주까지 체크해봤는데요. 불금인데, 여러분들, 오늘도 쉬운 장은 아니었어요. 그죠? 선침해성으로 먼저 들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주도주군에서 먼저 선침해 없었으면 따라가기도 애매하고, 주가, 상승하는 종목들 따라가기 애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쉽진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주말인데, 그래도 시장 흔들리기보다는, 반등 넣으면서 끝나서, 여러분들 좀 마음 편하게 주말 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요. 자, 다시 한번 더 짚어드립니다. 외국계 기관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고, 좀더 강력하게 주도주군이 상승을 시작해야 여기 위로 반등 강하게 나올 수 있다. 오늘 미국 시장 주가 반등 나오는지 여부 잘 체크하시고요. 반등 맞죠? 지금 미국 올라간 거 맞죠? 하도 헷갈려요 지금. 그죠? 맞습니다. 추가로 반등 나오는지 여부 잘 체크하시고, 반등 강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나라 월요일장에서도 상승할 가능성 높아 보인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자, 닥터K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어디로? 저 높은 곳까지 갈때 같이 손잡고 함께 가고 싶어요.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해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자, 공부 더 열심히 하시고요. 손실이 좀 있으신 분들도 마음 다 잡으시고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쉽게 되진 않습니다. 누구나 할수 있지만 아무나 할순 없어요. 그 아무나가 아니라 누구나가 될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시간 안내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구독 안 하시고 계신다. 구독, 모든 알림, 종모양,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렇다면 유튜브에서 객에서 안 보내는 거 빼고 알림 다 가니깐요. 그렇게 해주시고,
자, 슈퍼챗, 닥터K 실시간 채팅 할때 옆에 달러 표시 슈퍼챗으로 닥터K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해주시면 힘이 나겠죠. 자, 그리고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전 자신감 가지고 방송하고 있어요. 유료 방송보다 뒤지지 않는다 자신감 갖고 있습니다.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도움된다 생각하시면 구독도 누르시고 주변의 지인들에게 같이 보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그죠? 한번 날렸다고 또 안 날리지 마시고요. 안 친한 패친들 못 봤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더 날려주고 좋아요 반드시 좀 눌러주십시오. 그죠? 광고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열중 쉿하고 좀 봐주시고요. 주말에 공부할 자료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좀 하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내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